자, OBS 강좌 이제 그럼 세 번째인가? 하루에 이렇게 막 찍고 있으면서 막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이 알짜배기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랑 이제 트위치랑 동시 송출하는 거예요. 동시 송출입니다. 이 유튜브, OBS로 유튜브, 트위치 동시 송출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가 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OBS 스튜디오를 두개 켠다. 보세요. 이렇게 두개 켜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유튜브로 하고 얘는 트위치로 하고 둘다 이제 방송 시작을 누르면은 둘이 제각각 이렇게 유튜브랑 트위치에 그 방송 송출을 해줍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죠? 둘이서 이렇게 뭐냐, MVNC로 해놨으니까, 그래픽카드 자원도, 둘이서 각자 처묵처묵 할 거고요. 방송용 PC가 따로 있고, 그 방송용 PC의 사양이 빠방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편해, 솔직히. 솔직히 제일 편할 거야,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나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뭐 채팅 조절한다거나 두 개를 같이 조절해야 되니까, 바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요 OBS가 기본으로 해주는 방법인데 이런 거 있어요. 빔프로나 리스트림.io, 라이브 코딩 TV? 이건 모르겠고 빔프로도 아마 있을 텐데 요 리스트림.io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아시아 쪽 싱가포르, 아시아 서버가 싱가포르밖에 없으니까 싱가포르를 잡아주고 이게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 리스트림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리스트림.io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요. 그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뜹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에 가서 여기에도 이제 스트림 키가 있죠. 이거를 복사? 아이고 잠깐만. 이것도 새로 프로파일 하나 만들어야겠다. 스트림 리스트림.io를 고르고 이 스트림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림에서 어디 보자. 어딨더라? 대시보드. 애드 채널. 여기에서 이제 트위치랑 커넥트 트위치 권한 부여 이 리스트림.io에서 해줄 거를 채널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트림 나우 유튜브 게이밍 스트림 나우로 해주면 돼요. 커넥트 액세스 권한 있음 이렇게 하고 방송 시작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리스트림으로 이 방송을 송출을 해줘요. 내 컴퓨터에서. 그리고 이 리스트림 IO에서 트위치랑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해줘요. 에디트 세팅. 서버는 아시아 서울로 해주세요. 세이브. 에디트 세팅. 얜뭐딴거 없나? 다만 이건 이제 채널을 더 늘리려면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세 개부턴가? 세 개부턴가는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리스트림 아이오드 35% 오프라고 떠 있죠.
35% 세일하고 있다고. 어? 달마다 5.19달러면, only 5.19달러면 된다고. 이것도 근데 뭐냐, 저거를 하려면은, 결국 이것저것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저는 안 씁니다. 오프, 오프. 대신에 쓰는 게, 대신에 쓰는 방법이 또 따로 있죠. 아, 그리고 스트림 키도 바꿔놔야지. 이 리스트림하여 스트림 키도 지금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랑 트위치에 권한 요구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은, 동시 송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참고를 했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그 RMTP 서버, RMTP 서버로, RMTP 서버로 해주는 방법을 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이 글을 보면 아실 텐데, ITCM co.kr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된 건데, 요 NGINX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중에서도 그냥 NGINX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서 받으면은 이걸로 안 됩니다. 이걸로 안 되고, 그 RMTP 모듈이 따로 있어요. RMTP 모듈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 NGINX RMTP 모듈. 그러면 요 깃허브에 있습니다. 이거. 이걸 받아야 돼요. ARUT RMTP 모듈. 여기 있는 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어디서 받더라? 나도 까먹었다. 구글 그룹 도네이션 페이지. RMTP 모듈 이슈 프로젝트 0 다운로드를 어디서 받더라? 나도 다운로드 어디서 받는지 까먹었어. 지금 어? 아, 릴리즈가 아닌데. 여기 맞는데. 릴리즈가 맞든가? 맞다. 릴리즈다. 요거구나. 1.1.10. 요 릴리즈에서 요 zip 파일을 다운받아 줍니다. 그럼요, zip 파일이 다운받으시죠? 용량 작아요. 533kb. 아주 작습니다. 이거를 일단 압축을 풀어요. 압축을 풀면 이런 게쫙 나온단 말이죠. 테스트. 잠깐만, 얘 아닌데? 얘 아니잖아. 어디 갔어? 코드 말고 프로젝트 그래프. 어라? 어디 갔지? RMTP 베이스 미디어 스트링 서버 다운로드를 어디서 받더라? 나도 헷갈려. 커밋 이슈. 어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든가?
내가 분명히 여기 어디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 헷갈린다, 나도. 아, 헷갈려. 파인드 파일. 이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아닙니다. 아, 이쪽에 있었구나. 윈32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모듈 버전 1.1.5. 아니, 어디로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람 헷갈리게. 야, 사람 헷갈리잖아. 1.10.1, 1.10. 8. 그냥 이렇게 윈도우즈라고 치세요. 그럼 나와. 그럼 나와. 그럼 확실하게 나와. 봐요. 딱 떴잖아. 여기에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주면 됩니다. 다운로드 칩. 아, 나도 헤매네. 그럼 이거를 압축을 풀어주고요. 이거를 이제 그 아무데나 놓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할 때는 보면은 C 드라이브에 요 프로그램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 있죠. 요 NGINX는 뭐야? 얘는 아마 저걸 거야. 다른 거. 맞나? 여기다가 바로 가기도 만들어 놨는데 파일 위치 열기. 이상한 데로 와 있어. 파일 위치 열기. 프로그램 데이터 아래다 해놨군. 얘는 뻥카예요. 그 RMTP 모듈 아닌 그건 거. 저는 보통 이 프로그램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둡니다. 아까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놨죠? 그리고 그거 이제 이거를 뭐 여기 프로그램 그 시작 화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원클릭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놨죠. 압축을 풀어서 이런 데다가 둔 다음에 자기가 쓰기 좋은 데다 그 다음에 컨피그에 들어가서 요 nginx 컨피그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기 어렵네. 이 에디트 플래스 같은 거 아니면 뭐지?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 뭐 이런 걸로 보면 편해요.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를 내가 깔아놨나?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도 깔아놨네. 아, 여기 있다. 나중에. 아, 이게 아니야.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데이터 해놨죠. 여기에 예, 컨피그에 nginx 컨피그 파일을 열어줍니다. 야씨, 열라고. 됐다. 그럼 여기에 있는데 요 ITCM 여기에서 소개를 해준 건데 중간에 이제 RMTP 블럭이 있어요. 그거를 아까 그 받아놓은 오리지널 파일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이미 바꿔놓은 건데 컨피그에 그 있잖아요. 일단 보면은 요 RMTP 블럭이 있죠. 이거를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준 걸로 보세요. 유튜브 RMTP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여기 아니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쭉그 RMTP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스트림 키 값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확인했던 그 유튜브 스트림 키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저는 이미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제 요 nginx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보면은 어디 있지? 여기에 보면은 그 송출 서버에 지역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쓰면 돼요. 서울 라이브 SEL 트위치 TV 라이브 트위치 TV라고 돼 있지만 라이브를 라이브 SEL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죠. 설정에서 192.168.0.100 이걸 바꾸고 설정 방송 그래서 이제 방송 서비스가 아니고 사용자 이미 방송 서버로 바꾸고 URL을 192.168.0.100 라이브 이렇게 해주고 스트림 키는 여기 안 적어도 된다고 돼 있죠. RMTP 서버로 지정해 줍니다. 이게 지금 자기 그 뭐지? 공유기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알려드리기가 좀 굉장히 RMTP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트림 키는 적을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로 돼 있거든요? 2로 한 다음에 라이브를 해주면 돼요. 요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면은 어딨냐?
명령 프롬프트 있다. 보세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7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게 떠요.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게 떠요. 여기서 IP 컨피그를 쳐주면은 자기 컴퓨터 지금 로컬 IPv4 주소가 나와요. 요걸 쳐주는 거예요. 맨 위에 거. 요거. 이런 건다 무시해도 돼요. 이런 버추얼박스나 이런 건 무시해도 되고. IPv4 주소. 이거에 맞춰서 192.168.0 뭐몇 라이브 이렇게 해주면 돼요. 192.168.0 이거는 공유기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192.168.0 몇일 거고, 공유기를 아예 안 거치고 그냥 막바로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그 IP 주소가 있을 겁니다. 138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아마. 한국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꺼주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송 시작을 누르면, 방송 시작을 누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짠! 하고 잠깐 떴다가 아무것도 안 나와, 사라져요. 이게 정상인데,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여기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N을 눌러보세요. NG를 누르면, 요게 뜨죠? 이게 떠 있으면은 지금 이 NGINX 서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방송 시작을 누르면은 서버 못 찾는다면서 연결이 안 되죠. 방송 시작을 누르면 보세요. 지금 그 RMTP 서버 요 NGINX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으로 얘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걔는 이제 유튜브랑 트위치로 동시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키를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키를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바뀐 키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이그 바뀐 키를 공개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굉장히 중구난방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다음에는 유튜브랑 트위치 채팅을 깔끔하게 이렇게 이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방법.